어? 동생은 따로 자고 첫째가 엄마랑 같이 자는 거예요? 네. 저희가 데리고 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창진이가 밤에 약간 몽유병 증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몽유병? 가끔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가끔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기도 해요. 내가 혹시 창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염려가 자꾸 되니까. 그래서 또 데리고 자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놀라죠. 지금 깬 거잖아. 지금 깬 거죠. 아, 깜짝 놀랐어요. 자주 그러진 않고 가끔. 가끔. 사춘기쯤이 되면서 신경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더 커도 계속 그러지만 않다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더 커도 만약에 혹시 있다면은 상담을 한번 가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너무 다정당한 오빠다. 그러게. 근데 반대로 동생은 저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터프하고 동생은. 네. 그냥 오빠가 쪽 할 때도 있고 그냥 오빠가 막 저 숨 못 쉬게 막 막아버릴 때도 있고. 그래.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럴 때는 어때? 그럴 때는 때리고 싶어.